네, 레몬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 과도한 산을 중화해서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레몬은 맛이 좀 시잖아요. 시면은 산성 식품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레몬은 우리가 먹기 전에는 산성이 맞습니다. 근데 소화 과정을 거치면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사작용을 통해서 음식은 연소가 되고 없어지고 무기질만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남은 무기질 성분에 황과 인 성분이 많으면 산성식품,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성 미네랄 성분이 많으면 알칼리성식품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인지 도통 복잡하네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생수에 pH 지시약을 넣어서 중성수를 만들고요. 소화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무기질로 pH를 확인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태운 레몬을 중성수에 한번 담가봤습니다. 네. 네. 리트머스지의 색깔이 붉은 계열로 변하면 산성, 푸른 계열로 변하면 알칼리성인데요. 네. 태운 레몬, 지금 무슨 색으로 변하고 있죠? 남색. 네. 어머, 알칼리성이 맞네요. 그러니까요. 어머, 그동안 먹기만 했지. 레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랐네요. 네, 이제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인데요. 알고 먹으면 왠지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레몬 주스의 맛 살짝 물에 저희가 섞었는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예. 기분까지 상큼해지는 맛이. 아우, 아주 그냥 상큼한데요? 이 레몬은 이렇게 좀 깔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에 섞어 먹어도 이렇게 잘 넘어갔잖아요. 네네. 오히려 물을 자주 먹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레몬을 이렇게 물 대신 마시기도 하고 주스로도 즐기기도 하고 음식에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약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1700년대에 영국 해군들 사이에서 괴혈병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괴혈병은 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그 당시에는 괴혈병이 죽음과 직결된 무서운 병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레몬을 먹은 괴혈병 환자가 낫는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오랜 항해를 할 때면 레몬을 배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괴혈병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특한 과일이네요. 치료제로 또 요즘에는 디톡스 다이어트로 또 많이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레몬은 디톡스 작용을 해서 몸에 쌓인 독소 배출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는 레몬 추출물이 지방을 생성하는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서 지질 축적을 막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